청주에서 북항이나 신탄진 쪽으로 가다 보면은 남인 변삼소 동편으로 보이는 산이 바로 봉무산입니다. 계곡은 없지만은 부드럽고 순한 숲 육산길로 청주에서 가까운 가족 산행지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조망은 별로 없지만은 아주 푸른 숲길이 인상적이에요.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척산리에서 출발해서 신라 말 경순환 9년인 서기 935년에 당대의 도학자 하정이 청주 지역을 지날 때 이산에서 봉황이 춤을 추며 승천하는 모습을 보았다면서 남산을 봉무산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동편으로 남청주 IC가 있는 외천리까지 남으로 뻗은 이 능선은 암릉이 없고 부드러운 육산 참나무 능선길로 돼 있어서 높낮이도 심하지 않고 산행하기 아주 좋은 산입니다. 왼쪽으로는 한 능선을 넘어 대청호가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경부고속도로가 함께 내려가고 있어요. 2009년 5월달 영상입니다. 척산리 대동을 쌈 입구에서 들어와서 예수 고난의 집 앞에 갇혀있어요. 이 고난의 집은 지금 쓰지 않는 것 같네요. 예수님이 죽어 묻힐 때까지의 고통에 동참하는 기도처럼 예수님이 사형선고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첩에 넘어지고 성모님을 만나고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베로니카가 예수 얼굴을 닦아주고 두 번째 넘어지고 예루살렘 여인들이 예수님을 위로하고 세 번째 넘어지고 옷 벗김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예수님 성실을 내리고 무덤에 묻힐 때까지 열네 고통 과정의 기도에 동참하는 기도처입니다. 나무 계단을 해놨네. 세 번째 나무 계단에 운동시설 있는데 올라왔어. 네 번째 나무 계단 앞에 왔어. 다섯 번째 계단. 다섯 번째 계단 올라서는 운동시설이 있거든요. 다섯 번째 계단 다음에는 정자에서 잠깐 휴식. 마집이 하나씩. 정자 8위 옆에 있는 정상부 표지석. 정상부 표지석에서 한 10m쯤 더 가야 정상인데 표지석을 조금 지나면 요 기념식수가 있는데 기념식수 밑에 있는 삼각점이 요 풀숲에 가려 있어요. 이렇게 정상을 내려오는 길에는 로프가 설치되어 있어요. 청주에서 가깝고 높낮이도 심하지 않은 육산길로 아주 무성한 숲길 속을 거니는 이 산길을 걸어보라고 권하고 싶네요. 320전 위에 평탄한 육산 능선길을 계속 보다가 여기 갈림길이 있는데 여기서 왼쪽으로 구부러지며 여기는 지금 웅덩이가 있고 이 웅덩이가 있는 갈림길에서 지금 조금 당황하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웅덩이 갈림길에서 우측길로 해서 묘 앞을 지금 지납니다. 9시 50분 265니까 이 성황당 같은 안부에 도착했어요. 앞에는 보니까 성황당이 있고 거기 길인데 왼쪽과 오른쪽에서 올라오는 십자로 길이 있어요. 외천 초등학교 있는 등골로 지나가는 고갯길이에요. 능선 우측에 경주체시 묘역인데 아주 잘 정돈되어 있어. 앞에 전망도 좋고 묘역에서 바라보는 120도 방향 등로 좌측에 묘역이 많습니다. 왼편 묘역을 지나서 밤남단지를 지나는 능선이네. 밤남밭 한 가운데 있는 이 송전탑인 신청주 26번 154kV. 청주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편안한 곳 평탄한 육산 능선길에 아들 딸 손자 손녀 손 잡고 이곳으로 오십시오. 거의 평탄한 육산길로 두째 번 봉쯤 되는 데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10시 6분 310봉을 통과해요. 능선 갈림길 나오는데 갈림길에서 우측으로 좀 내려가서 집요 직전 능선에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우측으로 내려와서 이 묘 앞으로 김중락 씨며 김준락 금점한 것 같은 파헤친 자식을 지난 다음 봉열로 왔어. 봉에서 조금 내려갑니다. 무아이자 갈림 능선인데 여기서 왼쪽으로
거의 T자 모양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확 들어서 이 비탈길로 가야 됩니다. 이 묘 앞에 왔어요. T자 갈림길에서 동쪽으로는 정구인 미량 박씨 묘가 있고 다음 능선으로 계속 가고 있는 박씨 묘를 지나고 나면은 능선에 와서 다시 갈림길이 있는데 우측 능선으로 가지 말고 직진해서 박씨 묘에서 고사리들 뜯느라고 이 능선까지는 임도가 나 있어서 길이 잘 나 있어요. 임도 따라서 김진국씨 묘가 있는 이 능선이 원 능선인데 사실은 내가 길도 없고 가시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편법을 이용해서 더 내려와서 동쪽으로 향해 가고 계속 동쪽 능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영월 엄씨 묘 위로 가는 송전탑이 지나가고 이제 여기 길은 남쪽으로 접어들었고 왼편 계곡이 등동리에서 올라오는 도로가 있고 예, 저 멀리는 작두산이 보이네. 예, 왼쪽으로 보이는 게 등동리 정가울 마을. 그 오른쪽 뒤로 작두산이 보이고 저기 저수지도 하나 있는 것 같네. 지금 우리 남쪽 능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개발지 능선에서 잠깐 휴식 밤납니다. 정가울길 언덕을 지나서 그 첫 인생을 왔어. 다시 여기 개괄지에 나왔는데 저 앞에 정가울 말이 들어보이는 것 같고 여기 묘역 있고 앞에 송전탑 나오네요. 글씨 없이 260호 봉을 지나면 김종구씨 묘를 지나요. 김종구씨 묘에서 본 작 두산하고 저 그 다음에 양성산 370몇 봉이 보이고 앞에 묘역이 있고 앞에 갈림선과 송전선 이쪽으로 갈게요. 11시 4분 255봉이 오릅니다. 255봉에는 조그마한 바위들이 몇 개 있고 봉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255 전후 낮은 봉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63명 우측에 청원 68분 송전탑을 지납니다. 345km 우측으로 청원 67-1 송전탑을 지나가고 흰 리본이 능선에 붙어 현도와 문이면 면계를 하고 있습니다. 240안들이 것이 250 능선에 올라왔어. 새로 쓴 묘 주변에 벌목이 되어 있고 여기까지는 저 임도 비슷하게 도로가 올라온 것 같네. 왼쪽에는 그 도원에서 묘까지 올라오는 임도가 가설되어 있어 청원 67번 송전탑 밑을 지납니다. 도원리 서편 능선 개괄지를 지나가요. 저 앞에 양성산과 도원 열고개로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 앞에 능선이 조금 보이네. 뭐 묘지가 나왔고 묘지 앞에 주감리인데 주감리의 이 속산이 묘지를 지나면서 능선에서 왼쪽 묘로 올라오는 길 옆 묘지를 지나면서 직진 능선에서 조금 왼쪽으로 이 묘에 올라오는 도로 따라 내려가다 보면은 요 가운데 이쪽으로 흰 리본이 달려있는 그 경계에 붙이는 데로 가면 돼요. 그 묘 있는 데서 내려오면은 결국 다시 임도와 만나고 능선 임도를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왼쪽에 있는 표지석입니다. 열곡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 와서 봉무산 등산은 마치고 다음 구봉산으로 올라갈 건데 동쪽으로 향해서 가고 있어요. 상수원 보호구역 안내판. 여기 대통 여기에 뚫린 데가 있구먼 그래. 쓰레기 투기 금지역이라는 데 이렇게. 밭 인편을 돌아서 산 속으로 두모 주감간 열고개를 동편으로 쓰레기 매리 투기 금지라는 간판이 있는 데서부터 올라가는 길이에요. 160 열고개에서 지금 능선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제 25번 상수원 보호구역 등로 우측에 김을경씨 묘역을 지나는데 우측으로 주감리에는 포장도로가 들어왔고 꽤 큰 공장이 건설 중이에요. 묘 있는 데서부터 여기까지 임도가 들어왔고 임도를 따라서 서남쪽으로 갑니다. 임도에 들어와서 점심 식사 미역 진주 성품이다. 저번에 산 거 한 종류입니다. 누구 밥 좀 더 먹을 사람? 오늘은 밥이 많아? 맛있게 생기지 않았어? 이 허욱씨 묘지 옆 임도에서 점심 식사를 했어요. 거기 오른쪽 주감리에는 저 포장도로가 들어왔고
무슨 큰 공장이 들어선 것 같아. 12시 40분 점심 식사 마치고 출발합니다. 인도를 따라서 가는데 우측은 밤나무 단지예요. 벌집의 왕팅이집인데 꼭 복주머니 마냥 생겨서 여기는 또 포장도로가 나오는데 오른쪽은 주방인데 왼쪽은 역시 도원이겠지? 12시 45, 199의 고개 포장도로 고개를 지납니다.